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코로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가장 쉽고도 핵심적인 수칙은 마스크 착용입니다. 광주 지역의 코로나 확산 경로를 보더라도 마스크를 잘 쓴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의 차이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남궁욱 기자입니다. 1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온 광주 고시학원. 강사와 수강생 모두 마스크를 제대로 쓰지 않았다가 확진자가 속출했습니다. 반면 같은 건물에 있는 또 다른 고시학원에선 아직까지 한 명의 확진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평상시 마스크 착용과 거리 두기 등 보건당국이 알려준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켰기 때문입니다. 수업 시간에 마스크 착용 안 하면 못 들어가겠죠. 선생님들이 통제하고 엑스로 말했고요.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그런 건 없고 지침 내려온 대로만 했죠. 실제로 광주의 코로나 확산 경로를 보면 마스크를 쓴 곳과 안 쓴 곳의 차이는 뚜렷합니다.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았던 일곡 중앙교회와 금양 오피스텔, 광주 사랑교회 등에선 확진자가 속출한 반면 확진자가 입원했던 조선대병원과 확진된 어린이들이 다닌 다솜 어린이집 등에선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모두 마스크 착용이 잘 지켜진 곳들이었습니다. 다솜 어린이집 같은 경우 아이들과 선생님이 마스크를 잘 착용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전원 음성으로 나왔고요. 다중이 모이는 장소라 하더라도 마스크를 쓴다든지 이런 규칙을 잘 지키면 이러다 보니 확진자들이 다녀간 장소에서 마스크를 썼는지 안 썼는지 시민들도 알고 싶어합니다. 스쳐 지나갈 때 혹시나 만약에 이제 닿았을 수도 있고 또 닿지 않더라도 근처에 있으면 불안감이 큰데 공개하면 긍정적인 효과가 하지만 광주시는 47번째 확진자부터 이동 경로를 공개할 때 마스크 착용 여부를 알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행정상 착오가 있었다며 앞으로는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남궁욱입니다.